그런 또 원리가 또 작용이 됩니다. 근데 뭐 전세 가격 하나만 가지고 이제 부동산 경기를 이제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이제 또 이제 지표를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해당 지역 평당가와 그 아파트 단지의 저평가 매물을 찾아내는 가격 분석! 자, 네. 예, 요즘에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 최근에 작년 12월 달부터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 지금도 지금도 일시적인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리 없어지고, 네. 예, 이게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시적인 반등 후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예측. 그러면 이 일시적 반등을 쫓아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더좀 기다려야 되느냐? 판단이 돼야 되겠죠. 그냥 뭐 무작정 사니까 지금 막, 사네? 올라가나? 예, 최저가라고 사니까, 나도 사야 되겠네?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심리적으로. 문의도 많이 오고 계세요. 네, 이걸 또 맞아요. 사야 되는지 추격 매수해서. 그런 분들한테 한번 제가 앞으로의 전망 한번 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못하는 가격 전망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쉽게, 알기 쉽게. 어디를? 가장 좋아하시는 경기권에서 어디가 있을까요? 경기에서 가장 좋은 예. 지역. 가장 좋은 지역. 가장 선호하고. 용인. 아, 용인. 용인. 아, 요즘에 용인이었죠. 예, 처인구. 맞아요. 예, 처인구. 그러면 경기권에서 가장 비싼 지역 두 군데, 아, 어디가 뭐, 있을까요? 판교. 예, 판교. 딩동. 광교. 땡. 광명. 아, 땡. 그럼 미리 말씀해 주시던가. 과천. 딩동댕. 오케이. 미리 아, 오케이, 말씀해 주세요. 오케이. 예. 네, 오케이. 예, 자.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판교 과천. 예, 판교 과천이 두 군데가 친구입니다, 친구. 아, 같이 가는? 예, 예전에. 입지적인 가치로 봤을 때, 그 위치는 다 달라요. 과천은 그 사당으로 서울권으로 진입하기 전그 아래 남부 쪽에 있죠? 네. 알죠, 다. 예, 지도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네. 예. 그리고 판교. 판교는 이제 동쪽으로 좀 치우쳐 있죠? 분당하고 같이 그 핵심 지역에 네. 판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와 과천이 입지는 달라도, 레벨이 같다는 거잖아요. 예, 그들이 갖는 입지적인 가치, 그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거예요. 기억하기 쉽게, 친구. 그러면 아파트 가격도 비슷하겠네요. 아, 그쵸. 쉽게 원래, 얘기해서. 예.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데? 상승장 맞이했을 때랑 하락장 맞이했을 때그 둘이 갖게 되는 입지적인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가격의 상승 예. 하락에 대한 시차가 존재한다. 예. 그죠? 같이 가진 않고 따라간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예. 투자하면 아, 맞죠. 굉장히 좋은 예. 투자였고. 맞아요. 그 시간차 투자가 이 절묘한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타이밍만 알게 되면 알게 몇 되면 억을 벌 수가 있어요. 저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네, 단적인 예로, 지금, 봐봐요. 왜 일시적인 반등이 일어났느냐? 이것도 이두 가지 지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봐봐요. 과천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입지적인 가치 평당가로 봤을 때, 봤을 때 보통 다 5천에서, 신축은 5,500. 예, 또 저렴한 신축은 또 5천. 그러니까, 대략 5천에서 5,500까지. 지금 이 시점에서의 가격이요? 예. 예. 근데 판교는요, 아, 이거 진짜 신기합니다. 더 비쌌던 것 같은데? 예, 얼마예요? 지금. 과천보다 훨씬 비싸요. 얼마? 6천? 6천에서 6,500에 수렴하고 있어요. 그럼 많게는 평당 1,500만 원 차이 나네요? 예, 보통 5천에서 5,500, 과천은, 판교는 6천에서 6,500. 딱 1,000만 원 아, 차이가 1,000만 원 납니다. 정도? 1,000만 원. 예. 그래서, 이러면은 뭐 24평 기준으로 해서 예, 거의 2억 5천 차이 나고요. 35평 기준에 쓸 때는 그 4억 3억 가까이, 5천. 3억 5천. 예, 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예, 현재. 그래서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판교 말고. 판교 말고. 그래서 과천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천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를 한번 쫙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막 터졌어요. 1월달, 2월달 팍 터지게 막 투자자, 매수자, 실거주 뭐 그냥 다 그냥 싹다 몰렸습니다. 반면에 판교에 제 아는 분이 계시는데 부동산 부동산 하시는 분이 손가락 빨 정도로 실거래가 거래가 별로 없다. 거래가 별로 이렇게 정말 상대적으로 많이 없었어요. 어느 특정 지역은 진짜 단지 1,000세대에 한 개. 뭐, 물론 또 어느 판교에 어느 단지는 또한 5개 정도 되긴 했었는데요. 네. 정말 과천에 비해서 엄청 극히 적다는 거죠. 과천은 막 한 달에 한 단지에 10몇 개, 그리고 막 여러 개 단지를 합치니까 막한 수십 개, 수백 개, 막 이렇게 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유가? 원래 평당가, 입지적인 가치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하락할 때 조정 기간을 맞다 보니까 그 하락하는 그 시간차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과천이 더 많이 떨어졌고, 판교는 진짜 덜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판교가 더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만 봤을 과천이 때는 올라가야 이제 된다.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서울 수도권 전체를 보니까 그 강남을 기준해서 전체를 서울의 입지적인 가치를 보면은 판교가 더 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 판교는 엄청 위험한 거고. 아, 예. 조금 위험합니다. 한 딱 평당가로 따지면은 한 최소 500만 원 정도는 예, 비쌉니다. 지금 잘못 사면 그러면은 1억 2천 비싸게 사겠네요. 24평 사면. 아, 그렇죠. 30평 때는 한 거의 2억 가까이 더 비싸게 사는 꼴이 됩니다. 왜? 입지적인 그 가치보다 500만 원 더 고평가돼 있는 셈이니까. 예, 현재 가격 상대적으로 예. 평가했을 때. 근데 이제 반대로 과천은 한 500만 원 정도. 둘 다 5,500 정도에 수렴하는 게 딱 적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천 지역이 최근에 한 2억 정도 반등이 됐어요. 2억이요? 예. 그 이유가 한 500 정도. 아, 딱 맞네. 500만 예. 원이니까. 예, 그 정도 오.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한 13억, 14억 찍다가 그 가치가 적정 가치가 1억까지 돼야 되는데 11억까지만 떨어져야 정상인데 더 떨어진 거예요. 9억대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2억 올라가야 돼요. 예, 거래가 안 되고 급하고 그냥 계속 이제 하락세를 계속 가다 보니까 분위기 타서 예, 11억보다 9억대 한 1억 5천 2억 가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나치게.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시장이 어떻게 인식을 한다? 워낙 싸게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들다. 왜? 그게 20년도 가격이니까 이제 19년도 가격으로는 더 떨어질 수 없다고 가정하고 20년도 그 가격 한 9억대의 매물이 싹 다 거래가 된 거예요. 10억대까지. 그래서 지금 10억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매물들이. 아, 그 입지가 갖는 가치보다 현저하게 훨씬 떨어졌기 때문에 싸니까. 그게, 예, 싸니까. 네. 그래서 일시적인 게 딱 반등이 된 거예요. 아. 이 적정 가치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 반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전망을 전망. 누구나 할 수 있죠. 가격 분석을 하니까. 그럼 이거보다 더 현재 가치보다 더 올라가느냐?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또 상승장을 맞이해야 현재적인 가치보다 더 올라갑니다. 근데 네. 지금 상승장이 아니잖아요. 하락장 맞이하고 조정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정 가치까지 여기서 들락날락 구간 이제 W 구간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안정기를 찾다 보니까 상승장이 오기 전까지 적정 가치보다 더 떨어진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또 그 지역만 특정 지역만 조금 가수요까지 몰리게 되면 적정 가치보다 조금 더 이제 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다시 떨어진다. 이 적정 가치에 수렴하게 된다. 해서 일시적인 반등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아직은 아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세요. 급한 매물들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 사지 말고 과천 사시고요. 지금 당장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초급매 여러 가지 단지를 비교해서 가장 싼 매물들을 골라서 사시고요. 협상할 때도 더 깎으시고요. 그다음에 판교 지금 현재의 가치보다 좀 고평가돼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기존에 갖고 위험합니다. 있는 자산가이신 분들한테는 되게 유리한 또 상황이죠. 왜? 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좋은 거고요. 매수자는 지금 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또 그런 말들이 있어요. 전세가율. 아, 전세가율 어떻게 해요, 이제? 전세가율이 경기 위기가 왔을 때, 부동산 경기 위기가 왔을 때, 이제 한 40%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가수요들이 다 빠져요, 투자 수요들. 그러네요. 예, 왜냐면 들어가는 자본금이 크니까, 거의 실수요자 위주로 이제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매매 가격이 더 떨어지잖아요. 네,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가장 적정 또 가격적으로 보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역으로. 시기로 네, 볼 수가 있어요. 전세가율이 그렇게까지 50%나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네, 네, 네. 오히려 그때가 네. 투자 적정기다라고 네, 그게 하나의 지표로 맞아요. 삼을 수 있다는 네. 그러면서 이제 가격 분석을 하면 또 정확하게 또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0%가 넘어가고 60%가 넘어갔을 때는요. 특히 60%가 넘어갔을 때. 그럼 다시 시작이지 않나요? 아, 역사로 봤을 때. 예,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가 상승이 되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아,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 네. 그런 또 원리가 또 작용이 됩니다. 근데 뭐 전세가율 하나만 가지고 이제 부동산 경기를 이제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이제 또 네. 이제 지표를 사용하면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해당 지역 평당가와 그 아파트 단지의 저평가 매물을 찾아내는 가격 분석. 이렇게 해서 전망을 여러분들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너무 쉽죠? 좋죠. 네, 쉬워요. 좋아요. 네, 가격 분석으로 굿. 부동산 전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시적 반등이 어느 지역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 뭐 때가 된 건가요? 이런 게 무의미한 질문이잖아요. 네, 지역별로. 이제 네. 지역별로 이제 가격 분석해서 해야 되니까. 아직 이제 분석을. 거래가 안 되고 계속 또 매매가가 맥을 못 추는 공급이 많은 지역들은 또 지금 현재 맥을 못 추는 지역들도 있어요. 일시적 활용을. 반등이 되지가 않아요. 거기 거래는 됐는데 최저가 매매 거래는 됐는데 반등이 잘 안 돼. 약해. 그래서 그런 데를 또 최저가 협상의 기술로 들어가서 실거래된 그 최저가보다 더 최저가를 살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또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은 가격 분석을 통해서 혼란을 겪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알고 분석해서 최저가에 최저가를 매수하게 되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정리. 그렇게 하는 방식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신박하시죠? 어디가요? 가격 분석을 통해서 뭐, 모든 네. 걸 알아낼 수 있는 아주 신박한, 심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각종 뭐 어려운 지표 막 이것저것 다 섞어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과천이 천 싸요. 판교가 과천보다 예, 천 비싸요. 예, 그 두 가지만 비교했을 때는 그냥 무조건 과천을 사야죠. 예, 근데 전체를 봤을 때는 한 500 정도 비싸고 싸고 두 가지만 봤을 때는 천 차이가 나고 아, 너무나 아, 쉽잖아요. 답이 나와 숫자로 있어요. 숫자로 말을 하니까. 예. 자, 상담 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끝이신가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